자, 일단 녹화를 시작하고요. 잠깐만요. 몰라, 0초부터 해? 10초부터 딱 해놔. 아, 0초로 해, 0초로. 10초로 안 가진다. 너무 그거라, 짧아. 알았어. 주크박스 다 놓고. 아이고. 타블렛을 밀어두고. 자, 중계를 녹화도 시작했고 중계도 시작해 봅시다. 자, 이번 경기는 예, 이번 경기는 시작이냐? 뭐 벌써? 시작해. 됐어. 지금 시작해. 영결해 놨어. 자, 일단 자. 휴먼 동적전입니다. 브레이브 이원 중계 1대1. 네, 1대1 브레이브 이원 중계 1대1. 시골 선연이라는 한국인 분이 지금 서칭을 돌렸길래 그걸 리플레이를 해 보는데 자, 자, 어떻게 될지 예,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빨간색 휴먼에 니폰 펄이라는 분 계시고, 양키인지 어딘지 일부인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의 시골소녀님 한국인 유저분. 자, 일단은 양측다 정제소 하나를 올려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추가적으로 왼쪽 위 빨간색 니폰 펄 수정제소 가고 있죠. 바로 수정제소 가고 있죠. 수정제소와 원정제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로써 빌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셀샤스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일단은 그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탈 어나일레이션 시리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원을 먼저 많이 먹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휴먼이 수정제소를 가는 거는 아무리 초반에 방비가 약하더라고 하더라도 휴먼이 수정제소를 올릴 때까지 절대로 상대방이 휴먼을 밀어버리지 못하거든요. 상대방이 구가 아닌 이상이에요. 휴먼 동적전이거나 상대가 배타거나 웬만해서는 휴먼이 투정제소를 가서 두 개째 정제소가 완성될 때까지 휴먼 기지를 못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공장을 짓기보다는 이렇게 정제소 두 개를 먼저 가버린 다음에 공장을 가는 게 물량 생산 측면에서나 향후의 안정성을 위해서나 여러모로 이득보는 부분이 많죠. 자, 일단 이 와중에 왼쪽이 정제소 두 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시골 소녀님이 왼쪽에 정찰을 통해서 왼쪽 위에 적군의 기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지금 윤씨 어디 가지? 네, 지금 중앙 쪽에서 이표 파리도 이제 시골 소녀님을 찾으러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 오른쪽 하단에 시골 소녀님 약간의 예, 과감한 삼정지 가고 계시죠.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공장이 완성되고 일단 정찰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뭐 정제소 두 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제소 세 개까지는 금방 올라갈 것 같긴 하나 초반에 병력 차이에서 약간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공장에 계속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닛이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면 뭐 시골 소년님께서 나름 이득이죠. 휴먼 동적장에서 이 삼정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초반 병력이 러쉬 올 거를 걱정한다면 그냥 센티넬 가고 걸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초반 러쉬는 차단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다만 지금 우리 시골 사장님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출기를 박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박네요. 근데 그 박은 위치가 기지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기지 언덕 위에 있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전방에다 나가기 네. 때문에 살짝 그 하베스터가 털릴 수 있어요. 기지는 보호할 수 있어도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제 이게 완성이 되고 하베스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예, 적군이 이제 유리만 나와서 여기서 하베스터만 좀 터뜨려도 이제 정제소 하나는 일단 무용지물인데 아 여기서 시골 선님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 보여줍니다. 정제소 네 개째 올라가 줍니다. 아 돈을 그냥 바싹이 모아 두려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리퍼 퍼리님께서도 정제소 두 개 한꺼번에 더 올라가 주시고 계시고요. 양측 다 돌을 좀 초반에 많이 모아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휴먼의 장점이라면은 좀 정제소를 그냥 많이 이제 구역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정제소를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죠. 베타 같은 경우에 이제 정제소를 추가로 만들려면 허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휴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오밀조밀하게 다닥다닥다닥 박아놓고도 예, 많은 수의 발빠른 하베스터로 안정적이게 자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자원의 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공장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이퍼퍼리님이시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계속해서
예, 곡사포 강화시와 스텔스 강화시설 대중급 센터까지 올라가고 있긴 하나 양측 초반에 병력 생산을 하진 않고 후반을 좀 도모하겠다. 약간 좀 그런 지금 센티넬을 저 자리에다가 박은 건 좀 애매했죠. 자, 도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노드 그러니까 센티넬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은 한 방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센티넬이 전력을 공급받는 거는 가능해도 다른 인접한 시설에다가 전력을 이송해 주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어 바로 옆에다가 센티넬을 박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관 쪽으로 올라가야죠. 하지만 뭐 이동시키면 그만입니다. 뭐 도관 자유자재로 시간은 좀 들지만 자 그리고 대형 공장까지 한꺼번에 올라가지고 일단은 시골 소녀님은 초반에 자원만 쭉 모았다가 만약에 이게 구역 구거나 베타였으면은 이거 그대로 패배로 몰락을 했던 건데 상대방 똑같이 자원을 획득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그냥 공장이랑 좀 천천히 일단 병력들을 생산해주고 있어요. 양쪽 다 자원은 플러스 되는 게 굉장히 많고 이렇게 많이 짓는데도 아직도 플러스 상황에 있다는 거는 대단히 자원을 많이 뽑고 있다는 건데 정제석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정제석은 자, 지금 시골소년이 4일로 올려놓고 정제석 두 개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전생에 돈을 못 벌고 죽은 뭐 그런 게 있나요? 이미 지금 이제 니퍼펄이 빨간색 휴먼 쪽에서는 병력을 생산을 해내주고 있습니다. 자, 퍼리님께서 지금 6개의 공장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이제 트라이던트들하고 리볼버들 3마리씩 이렇게 같이 나와주고 있죠. 자, 하지만 뭐 시골소연님께서는 아직 아무런 그 병력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센티넬만 전방에 배치해주고 있는데 적응이 무시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센티넬은 텔레포트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 한 줌에 보병들을 막지 못해가지고 패배하는 그런 경우는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휴먼이 참, 예, 휴먼이 방어에 정말 용이한 예, 종족이기 때문에 휴먼은 그냥 구린 유닛들과 예, 단단한 방어 시스템 예,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시골생이 첫 예. 유닛으로 선택한 게 하위처. 자, 참 애매한 조합이긴해요. 트라이던트 하나, 정찰용 트라이던트 하나, 하위처 하나. 저거 하위처 뽑았자 그냥 리볼버 그냥 맞는 거 무시하고 들어와가지고 하위처 때리면 그냥 되거든요. 자, 일단은 하위처는 자원, 예, 무한 생산에 내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공장에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바뀌면서 트라이던트 생산해 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트라이던트가 탱커를 해주고 뒤에서 하위처로 딜링을 주력으로 넣어주겠다. 아,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자, 빨간색 병력 리볼버랑 트라이던트 예, 잔뜩이 모아가지고 벌써 남아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추출기가 살짝이 위험해 보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도 여기저기 몰래 하베스터 멀티감지 가서 자, 휴먼의 장점은 경제소가 기지에 있고 예, 무료 추출기만 예, 밖에 멀리다 생산해내주기 때문에 자원적 피해는 없지만 파괴가 되면 자원이 들어오진 않겠죠. 자, 공격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추출기랜다. 사일로를 올렸던 우리 시골 소녀님 지금 하베스터 스텔스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베스터 스텔스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이렇게 터지는 일꾼들이 투명이 돼서 멀리 감지해도라도 하베스터가 약간 좀 안정적으로 자원을 좀 습득할 수가 있어요. 다만 네, 카탈리스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 위치에 휴먼이 자원 채집선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아직 업그레이드가 다 되지는 않고요. 아직 남은 연구 시간이 1분 18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서로 자원은 좀 비등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시골소연님이 한 500 정도, 5,600 정도를 조금 뒤처지고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하베스터가 공격당하는 거에 여파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정제소는 비슷하게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착륙장 올려주면서 예, 지금 저 대형 공장에서 보면은 항공강화 시설하고 스텔스가 동시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이랑 그 공중유닛이 같이 나오는 거겠죠? 야, 나 말할 시간 좀 줘. 내 방송이야. 이원 중계예요. 이원 중계인데 반반 나눠야지 니만 계속 말하고 있잖아. 자, 잠깐 얘기를 다시 드리자면요. 지금 병력 상황으로는 일단은 밀어붙여서 이제 근접 파이팅에서는 트라이던트랑 리볼버가 좀 우기를 승기를 잡겠으나 뭐 트라이던트가 앞에서 잘 막아주어야 되는데 앞에서 막아줄 트라이던트가 없습니다. 하위처가 근접을 허용해 준다면은 이거 그대로 작살할 수가 있고요. 하베스터로 일단은 예, 하베스터가 예, 시야 보여주면은 지금 쏴야 되는데 지금 쏴야 되는데 예,
근접 허용에 주고합니다. 하지만 예, 컨트롤 모니터가 나온 이유가 그거죠. 예, 모니터가 나온 이유가 되는데. 예, 시야 건데 나 이거 살짝 막기 좀 애매한데 병력은 뭐 방어는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어이없게 하위출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위쪽에서 공격 들어오죠. 예, 안티 AB 센티넬이 앞서서 있기 때문에 단단하거든요 저거. 자 뒤쪽에서 하위처도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하위처의 적절한 컨트롤을 방어를 해줄 수 있겠으나 예. 아 근데 로코가 지금 모니터를 다 잡아주고 있죠. 자, 예, 이러면 시야를 확보 농부는 나왔고요. 자 시야 자, 확보 공 예, 힘들어지고 센티널이 도관이 끊겨가지고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빨리빨리 뒤로 센티널 이동시켜줘야죠. 자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병력들 쭉 이동하는 가운데 이거 방어하다가 좀 예 패배를 직결되는 그런 상황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유닛들 하위처 말고 다른 애들이 등장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위처 생각보다 좀 비싸거든요. 지금 자원 모자라요. 네 자원 끊겨요. 하위처가 네, 좋은 만큼 비싸기 때문에. 자 대신에 대형 공장에서 글라디우스 일단 등장해주고 있고요. 예, 탱킹이랑 딜리면 약간 좀 보강해줄 것 같은데 상대편에 롱보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니터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위처만으로도 지금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 센티널이랑 자 하위처가 사격하는 거 예, 앞으로 다 피해주고 오고 있고요. 트라이던트랑 롱보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긴 하는데 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그래도 글라디우스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밀리는 게 초반에 경제소만 너무 독단적으로 가져가려는 욕심 때문이지 않았을까. 유닛 생산이 너무 부족했어요. 유닛 선택도 좀 부족했고 예, 선택도 좀 아쉬웠고. 자, 사실 아까 그 공장에서 하위처 대형 공장에서 하위처를 뽑질 않았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뻔도 했는데 이왕 저기 어태치를 스텔스랑 항공을 올리고 착륙장까지 지었다는 건 시미터를 뽑을 생각이었다는 건데 시미터가 하위처보다 쌀 거거든요. 자 이래서 기지 안쪽까지 공격을 허용해 줍니다. 아예 아래쪽 사일로까지 터져버리면 정제소가 두 개가 한꺼번에 예, 일시정지가 되겠죠. 자 일단은 대중급 센터를 계속 일단 지어주고요. 하위처 계속해서 등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사일로 충분히 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자비를 베푼 건가요? 자 뒤쪽에 글라디우스를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자 일단은 센티널과 하위처로 예, 다시 한번 더 공격 막아내긴 했었으나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리볼버가 리볼버를 생산하던 그 공장에서 아예 글라디우스를 다 뽑아주고 있죠 지금. 네. 자 공격을 지속하는 왼쪽 위에 휴먼과 예, 오른쪽 아래에서 방어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왼쪽 위에 보시면 알파가 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자원 상황 잠깐 보자면은 지금 퍼리님께서 정제소가 7개 그리고 시골사님께서 정제소가 6개였다가 지금 막 하나 더 올려줬습니다. 지금 자원상황은 퍼리님이 2000 정도를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계속해서 글라디우스 예, 유닛들 생산을 내주고 있어요. 뒤늦긴 했지만 어쨌든 유닛들은 등장하고 있고요. 자 저렇게 움직이지 않다 하위터가 예, 다시 한번 등장해서 예, 사격해줘야 되겠죠? 대형아 너 놀아요. 대형 놀아요. 자 방금 정제소가 하나 더 등장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잠깐 유닛 생산 나오는데 지금 에러상 계속해서 자원줄 끊기고 있죠. 자, 하위처 계속해서 곡사포 쏴주고 있고요. 자 앞에서 글라디우스랑 에, 전투 일어나주고 있고 뒤쪽에서 하위처가 계속해서 지원 포격 놔주고 있습니다. 이게 글라디우스가 발이 느리기는 해도 그래도 하위처가 쏘는 저 곡사포를 정통으로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껴받는 게 낫거든요. 컨트롤을 전혀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 공격을 일단 하는 건 멈췄습니다. 대신에 후반에 알파로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갈 수가 없죠. 자 일단은 기지와 부시 안에 숨어가지고 상대방이 나오나 안 나오나 감시하고 있죠. 프레디님 일단 계속 지속적인 그 정제소만 늘리다가 유닛들 생산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예, 이렇게 공격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버 퍼리닝 쪽에서는 알파만 등장하면은 예,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하다가 알파 생산으로 예, 알파로 밀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자 근데 요새 시고사님 그냥 막
나가고 있죠.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하이처부터 1.4 해가지고 부셔버리면은 자 부시 안에 있던 예 부시 안에 있던 예 거 나오 튀어 나옵니다. 하지만 뒤쪽에 하이처는 많아요. 많아요 지금. 하이처는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자 지금의 공격으로 저 알파까지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 예 일단 저 알파의 생산 때문에 오히려 병력들이 더 많이 나오지 못한다는 게. 예, 맞는 이야기긴 해요. 알파의 선택이 예, 조금 악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알파가. 근데 저 알파 덕분에 지금 밸런스가 예, 다행히 막고 있긴 합니다. 뭐 일단 저 알파가 나오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자, 알파 2분 남았고요. 자, 알파 2분 남았는데 지금 중심에서 시골 소년이 아무것도 모른 채 나 이거 밀 수 있게 된다면서 병력들 예, 예,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자, 자원 상황 굉장히 좋긴 하나 상대편인 예, 정찰이 필요해요. 정찰 지금 계속해서 정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거가 없다는 게 좀 예, 이 게임이 진짜 정찰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스타크래프트만큼이나 더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근데 하위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부시가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하위처 뒤쪽에서 야포 지원으로 예, 지금 부시 안에 제대로 숨지도 못하는 상황. 자 의외로 이걸로 찌르는 거, 찌르는 거 성공하나요? 자, 1분 30초밖에 남지 않은 알파. 자, 초반에 하위터 잃었던 게 크지만 공격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 30초 내려 저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정제스 파괴. 이제 휴먼의 동족전은 그 하위처의 개수로 결판이 난다고들 했거든요. 초반 그 게임의 옛날 초기 시절부터.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하이처가 좀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자 문제는 알파가 50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자 저거 대거 하나만 있어도 지금 예 뭐 전투 상황에선 지금 당장에는 이길지 몰라도 42초 뒤에는 자 근데 저 알파만 취소시키면 이 게임 또 이길 수 있어요. 자 잠깐이라도 멈춰 있으면 하이처에게 그대로 몰살당합니다. 자 뒤쪽에 자 바로 이 인파이트 시작해서 저거 하위처 너무 많아요. 자 센티넬 막 올리지만은 자 근데 저거는 다 눈속임이에요. 네 저건 다 눈속임이에요. 하위 저 알파가 나올 때까지 시키만 버티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들어와서 알파 나오는 거 모르죠 지금? 저 네 정찰 안 돼서 모릅니다. 뒤쪽에 지금 끊어주면 되는데 자 요거 요 도관 14도관 요거 하나만 끊어주면은 이길 수가 있는데. 자 알파 근데 알파. 지금 자원이 끊겼어요. 자원 끊겼어요. 자 구토에서 일단 멈춰져 있는 상황. 진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요. 1초 무조건 들어가야 돼. 1초 알파 1초 알파 3초 알파. 3초 2초 1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알파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알파 자동 생산해 놔가지고 자 이제 빨간색 진영 네, 여태까지 당한 거 네, 그대로 갚아줘야죠. 자 공격 들어갑니다. 자 알파가 유닛들을 때리기 전에 자 일단 알파 1.4 들어가는데 네 그대로 대작살 나죠 지금. 알파 의외로 또 사거리 길어요. 네 쭉쭉 야 일단은 가장 네 급선으로 알파를 1.4 해주긴 했는데 그렇게 많은 피해 주진 못했지만 어쨌든 적지 알파 나왔다는 거 확인했고 예, 적진에게 꽤나 큰 타격을 주는 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병력을 다시 한 번 모아야 되는 상황이 들어왔어요. 이거 예상외로 좀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데. 자, 지금 시골 소년이 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뭔가 또 다른 걸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알파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알파하고 비등한 사거리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래도 역시 하위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더 많은 하위처를 네, 이제 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저 알파가 나오고서 이제 자원 상황이 좀 안정화된 예 빨간색 팀어 알파가 하나 더 나오고 있기 취소했군요. 예, 취소했죠. 예, 취소했죠. 글라디우스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자원 상황 안정적이고 다시 한번 더 정제소 좀 다시 한번 더 재구축해주고 있으면은 그 뒤로부터 지금 밀리게 될 텐데 때문에 예, 자원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알파가 있기 때문에 저 공장 완성될 때까지 충분히 못 버티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뭐 알파가 있는 이상 빨간색 휴먼 무서울 게 없죠. 자, 휴먼의 집 앞까지 지금 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하베스터를 은신한 게 꽤나 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자, 지금 다이렉트로 알파가 달려가고 있는데, 자, 파란색 시골 소년의 병력들 일단 뭉쳐야 될 것 같은데, 자, 10m 두 개 가지고는 힘들어요. 알파가 공중 공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롱보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 10m 돌아요, 10m 돌아요, 공격을 하네. 자, 들어왔다가 롱보우한테 사망. 자, 알파 믿고 쭉 달려갑니다. 자, 자, 기지 앞까지 당도했지만 예, 방어할 병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아, 랜서 뽑고 있나요 지금? 너무 늦었죠? 자, 랜서를 뽑는다고 해도 랜서를 가지고 알파를 정명승부로 해가지고 카운터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앞에 글라디우스랑 롱보우, 트라이던트까지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다 작살 내줍니다. 자, 순간 하위처한테 당했던 수모를 그대로 갚아주네요. 자, 하위처 일단 앞에 병력이라도 막으면은 알파 단일로서는 어떻게든 예 여차저차 막아볼 예 그런 게 있긴 할 텐데. 자, 근데 바로 알파한테 갈려 나가죠 랜서들. 이게 랜서가 방어력이 높은 거지 피통이 높은 거는 아니라서. 게다가 랜서가 지속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기를 해줘야 데미지가 높이 들어가는 거라. 자, 근데 일단 가까이 붙었습니다. 랜서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버리면은 스프레시 막 터졌죠 지금. 자, 여기서 알파가 도관 일자로 긁어주면 도관 다 터질 것 같은데 한 방에. 자, 두루루루룩. 자, 오늘 알파 신났습니다. 알파가 모처럼 예, 각광받는 경기였네요. 자, 착륙장이 이렇게 많았는데 전혀 착륙장 내에 뭔가 생성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일단은 심시티가 좀 잘 안 됐던 게 굉장히 아쉽네요. 뭐 중반에 하위터로 꽤나 처리를 한 건 좋았으나. 자, 지휘선 나오고 게임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됩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원 중계였던 만큼 약간 좀 아쉽게 초반에 좀 버벅거리는 게 있었으나 게임이 재밌게 나왔네요. 예,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